와, 이거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약간 통화하는 기분이다, 이거. 되게 통화하는 기분이네. 여러분, 여러분. 이거 되게 처음이라서 신기하다. 우와, 댓글은 올라오는데 제 얼굴은 안 나와요. 여러분, 오늘 됐기 탄생일이에요. 우리 스테이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 진짜 스테이랑 생일날 같이 보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고. 근데 그래도 지금 스테이가 다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저는 진짜 이 생일날 스테이한테 생일 축하를 받는 거를 너무 행복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밤까지 뭔가를 하고 있는 와중에 너무 우리 스테이의 생일 축하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찾아왔어요, 진짜. 너무 많이 이렇게 축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진짜. 와우. 그리고 오늘 꿀로그가 나갔죠, 꿀로그. 대기가 지금 브이로그가 나갔습니다. 거기서 우리 사랑하는 누나가 동생을 오징어 취급을 했는데 우리 스테이는 그렇게 생각 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짧게 제가 브이로그를 생각보다 되게 잘 찍고 오래 찍은 줄 알았는데 많이 찍은 줄 알았거든요. 되게 많은 걸 담고 되게 알찬 브이로그라 생각했는데 마침 이게 아니 딱 막상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되게 짧고 뭔가 들어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먹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아, 이거 다음에는 조금 더 분량을 하나하나씩 다 체크해 가면서 잘 찍어봐야겠어요. 약간 아직도 미숙한 것 같아요. 브이로그. 오징어 아니에요. 뭐 오징어 아니지. 그걸 왜 물어봐요? 딱 봐도, 딱 보면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해? 지금 내가 비주얼을 공개를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아쉽다. 내가 비주얼 딱 공개하면, 창빈이는 오징어라는 소리를 창빈이한테 오징어, 라는 소리를 한 우리 창빈이 친누나는 너무 나빴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와, 오징어 데끼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이런 거 합치지 마요. 제발 합치지 마요. 합치지 마요. 아, 오늘 생일 이제 12시 되자마자 많은 지인들한테 축하 메시지를 받았어요. 가족,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네, 많은 뭐 어떤 선생님들 뭐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지금 되게 피곤한 시간인데 잠이 확 깼어요. 이래서 생일 한가 봐요. 제가 사실 생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데뷔 이후로는 생일이 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좋네요. 이렇게 생일을 제가 기다리고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생일이 항상 저는 여름방학이었거든요. 여름방학이고 되게 덥고 생일날 솔직히 되게 막 특별하고 막 이런 게 없거든요. 그냥 미역국 먹고 그런 걸로 그냥 생일을 마무리하고 했는데 진짜 1년에 한 번뿐인 이 생일을 많은 분들 나를 사랑해주는 많은 팬분들 우리 스테이랑 이렇게 스테이가 있다는 게 너무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생일이 이런 거구나. 생일이 이런 거야. 아, 너무 고마워요, 진짜. 그리고 이거 되게 신기해요. 보이스 온리. 진짜. 뭔가 라디오 하는 것 같아. 라디오. 아, 약간 라디오 DJ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라디오네, 이거. 아, 이런 것도 가끔 해봐야겠어요. 뭔가.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을 때. 근데, 스테이랑 소통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와봐야겠어요. 지금 밖에 비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데, 하늘이 왜 울까요? 하늘에서 왜 울고 있을까요? 밖에 비 엄청 많이 온다. 우리 스테이 진짜 비 맞으면 안 돼요. 비 맞으면 감기 걸리니까, 비 절대 맞지 말고, 항상 우산 진짜 작은 거라도 항상 가방에 잘 챙기고 다니고,
그리고 옷 같은 거 젖으면은 되도록이면 집 근처면은 항상 옷 갈아입고. 감기 걸립니다.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예. 버터구이 오징어 먹고 싶다. 그 얘기를 왜 하죠 지금? 아, 창빈이 미모에 감탄해서 하늘도 우나 봐. 아, 그런가 봐요. 예? 이 좋은 날에 울 리가 없잖아. 너무 좋으면 운다 그러죠. 하늘이 너무 좋아서 우네. 하늘이 너무 좋아서 울어. 네, 저도 조심할게요. 비 장마 너무 길어져서. 아, 장마 비 오는 거 진짜 싫은데. 장마가 너무 길다. 너무 길어. 그래서 요즘 양말을 못 신고 다녀요. 신발도 진짜 슬리퍼 신고 다닐 수밖에 없고. 운동화 너무 다 젖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또 말리려고 집에 와서 건조시키려고 하면은 또 습해서 건조도 잘 안 되고. 케이크 떨어뜨리지 말라고요. 케이크 아직 안 받았거든요. 아직 안 받아서 뭔가 받았을 때 제가 잘 조심해서 케이크를 잘 들고 잘 먹을 수 있도록 할게요. 절대 안 떨어뜨리게. 와, 근데 진짜 어떻게 처음, 아직도 그게 생각난다. 처음 스테이 만난, 아니, 처음 스테이랑 제 생일 보냈을 때 그 몰카 중이었잖아요. 아, 몰카였나? 한이가 몰카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를. 근데 그거 놀라서, 아, 그때 제가 볼 때는 놀라서 떨어뜨렸다기보다 옆에 또 제가 캠을 들고 있었잖아요. 그 캠을 신경 쓰다 보니까 옆에 제가 들고 있던 케이크를 놓친 거죠. 아, 그건 진짜, 아, 되게 재밌는 추억인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너무 재밌었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기네요. 어떻게 케이크를 그 앞에서 그렇게 떨어뜨리고, 그때의 제 마음, 와, 이게, 그때의 마음을 잊을 수 없어. 그때 스테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쟤는 어쩌냐, 생일날 케이크를 떨구고. 진짜 레전드였죠, 진짜. 근데 그런 재미가 있었던 생일이었기 때문에 진짜 절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평생 잊을 수 없어. 그런 잊을 수 없는 하루에 스테이랑 함께 했다는 거. 에이, 예예. 예. 그리고 조만간 소리바다 시상식 있죠. 와, 큰 무대에 또 오랜만에 저희가 올라가는데 또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콘서트도 되게 취소도 되고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그런 무대들이 너무 그립거든요. 물론 음악방송 무대도 하고 했지만 큰 무대가 정말 그리웠는데 이렇게 큰 무대에 올라갈 수 있게 스테이가 만들어주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만큼 진짜 멋지게 무대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무대 부시고 올게요. 네, 무대를, 네, 라이브로 강렬한 퍼포먼스로 부시고 올 테니까 우리 스테이는 보면서 그냥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봐 주시면 됩니다. 예이. 와우. 무대 뽀사버려. 고마워요. 요. 여러분, 제 목소리 어떻게 들리나요, 지금? 되게 통화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저랑? 근데 난 뭔가 스테이, 이거 댓글을, 아, 이거 댓글 말고 뭔가 보이스 메시지 같은 걸로 딱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진짜 통화하는 느낌일 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의 통화를 한 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댓글들을 되게 음성 지원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진짜 좋을 텐데. 그럼 하나하나씩 클릭하면서 목소리 듣고. 지금 빗소리가 아마 여기 들어갈 거예요, 음성에. 근데 빗소리에 창빈이의 꿀 목소리까지 더해지니까, 네? 뭔가 꿀이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났으면 좋겠네요. 네. 네. 내일 생일인데, 내일은 시간이 되면은 가족도 잠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만나서 가족들한테도 축하받고 같이 밥도 먹고 해야죠. 네.
오늘 스테이 생일 같아요. 스테이 생일은, 아 근데 스테이랑 같은 달 생일이에요 제가. 그것도 되게 의미 있죠. 아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어요. 스테이한테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어요. 같은 달 생일. 얼마 전에 또 스테이가 생일이었죠. 근데 스테이가 생일이고 이제 또 다 바로 제가 생일이고. 근데 제가 스테이의 생일을 시작으로 우리 팀의 생일이 쭉 이어져요. 우리 팀 멤버들 생일이 쭉쭉쭉 있어요. 그래서 한시도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축하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공공지 애들이 3명이나 같은 달, 그것도 정말 가까운 시기에 생일이어서 생일을 제가 외웠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일단 한이가 16일인가요? 한이가 14일인가요? 한이가 14일. 한이가 14일 맞죠? 한이가 14일, 승민이가, 아니지, 용복이가 먼저, 아닌데, 승민이가, 아니, 용복이가 먼저다. 한이가 14일, 용복이가 15일, 승민이가 20일. 22일! 20일! 22일! 뭐죠? 22일인가요? 22일? 거의 외웠네, 그래도. 와, 맞네. 22일이네. 거의 외웠다. 거의 외웠다. 리누 형이 10월 20일. 린누 형이 10월 20일. 20일이 분명 있었는데, 20일이 아닌가요? 린누 형이 며칠이에요? 린누 형이 10월 20일? 린누 형 10월 25일. 오, 진짜 헷갈리네. 린누 형 25일. 찬이 형 10월 3일. 예. 네. 이엔이 2월 8일. 현진이 4월 20일. 3월 20일. 3월 20일. 맞다, 3월 20일. 찬이 형, 예. 네. 어렵네. 되게 어렵네. 되게 어렵네. 근데 이것도 딜레이가 있나요? 이 방송도? 조금 있다고 하네요. 근데, 그래도 생일의 시작을 우리 스테이의 댓글을 보면, 이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아 이거 스트레이키즈 너무 하길 너무 잘했어. 가수 하길 너무 잘했어. 어? 스테이 아티스트 하길 너무 잘했어. 이 행복. 하, 스테이는 모르지. 스테이는 모를 거야. 모를 거야. 그리고 아 얼마 맞아 그 브이로그 보면 알듯이 제가 얼마 전에 휴가를 받아서. 이제 되게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왔어요. 다른 멤버들 브이로그도 기대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각자 되게 다른 느낌의. 저도 다른 멤버들 브이로그를 보면서 좀 배워야겠어요. 아 지난번 거 보면서 좀 더 배웠어야 되는데. 아 이번 주에 잘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름 얼굴도 나왔고, 그러니까 눈이 나왔지만, 눈만 나왔지만 얼굴도 찍으려고 되게 노력했고 그랬는데 아직은 아 부족하네요. 제 거 보면서 아 재밌게 보면서 제 거, 저도 생일날 딱 나오자마자 봤거든요. 봤는데 보면서 야 재밌다 재밌다 하는데 끝났어요.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찍은 게 그거밖에 없어요. 맞아, 제가 바다를 되게 가고 싶었는데 바다 가서 너무 좋았고 가족들이랑 그 바다를 우리 스테이도 보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와, 너무 이쁘지 않았어요? 너무 이뻐요 진짜 바다 너무 이쁘더라고요. 바다랑 계곡 중에 뭐가 더 좋아요? 저는 바다랑 계곡 중에 전 바다가 더 좋아요. 계곡은 물이 일단 너무 차요. 계곡은 그냥 발 담그는 거 되게 좋아해요. 계곡은 약간 펜션, 계곡은 펜션 가서 계곡 그 물 내려가는 거 들으면서 물 흐르는 소리 들으면서 거기서 바베큐 구워 먹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되게 뭐 바다도, 바다랑 계곡 둘 다 좋은 점이 있죠. 바다는 이제 가서 뭐 해수욕장 간다면은, 물론 지금 시기에는 좀 힘들겠지만 해수욕장 간다면은 뭐 파도 타고, 그리고
이제 씻고 딱 조개구이 먹고 매운탕 먹고 와 진짜 그런 거 그 행복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진짜 아 계곡에 한 번에 풍덩 빠져요 맞아 그거 인정 그거 약간 공감돼요 조금씩 조금씩 담그면 오히려 엄청 차가워서 뭔가 더 막 몸이 으슬으슬한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에 딱 담궈야지 근데 계곡은 진짜 30분 아니 10분 정도만 있어도 너무 추워져요 계곡에서 항상 놀면은 입술이 파래졌던 기억이 나요 추워서 입술이 파래지고 으슬으슬 떨고 바다에서 놀면 다들 공감할 거예요 바다에서 놀면은 바다에서 딱 바닷물 들어갔다가 딱 나와서 그 모래 있잖아요 모래 밟고 이제 그 아니 이제 그 모래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슬리퍼 같은 거에 이제 다 묻고 이거 닦아내는데 되게 고생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샤워장이 있는 해수욕장이다 샤워장에 가서 거기서 이제 물 그 모래들을 다 닦아내요 닦아내고 이제 차나 뭐 숙소까지 걸어가는데 모래가 또 묻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래 안 묻게 되게 조심조심해서 가도 결국엔 꼭 발바닥에 묻는 거 그래서 꼭 물티슈로 가서 닦거나 물로 다시 또 씻어내야 된다는 거 아 그거 너무 맞아요 씻고 나오면 뭐해 또 묻는데 그거 진짜 공감 그죠 다들 공감할 거예요 10년간 승민이 안 보기 승민 10명이랑 살기 저는 승민 10명이랑 살래요 저는 승민이를 싫어하지 않아요 승민이가 전 승민이 없으면 정말 심심해요 승민이 물론 멤버 한 명 한 명 없으면 너무 심심하겠지만 승민이는 진짜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정말 할 얘기도 너무 많고 정말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장난도 끊이질 않고 정말 저한테 정말 소중한 동생이에요 승민이 예 지금의 승민도 만족하지만 10명의 승민이 있으면 얼마나 안 심심하겠어요 너무 재밌죠 너무 좋아요 맞아요 맨날 멍멍멍멍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어디야 지금 이제 또 다른 걸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얼른 가봐야 돼서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17분이었어요 너무 좋은 17분 너무 행복한 17분이었어요 스테이 너무 축하 많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항상 감사드리고 우리 스테이도 항상 생일날 우리 저희가 항상 한 명 한 명 일일이 다 축하해 드릴 수는 없지만 스트레이키즈가 우리 스테이의 생일을 우리 스테이가 태어나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느끼고 있다는 점 항상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행복하게 보내세요 생일날 그 하루 1년에 한 하루 전 스테이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쉬워도 스테이 못 봐서 아쉬워도 그럼 가볼게요 우리 스테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녕 다음에도 이런 걸로 찾아올게요 빠이